안녕하세요. 농촌교육문화복지지원사업 중 공예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정미숙 간사입니다. 오늘은 행주에 라벤더를 그려볼 건데요. 먼저 준비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주가 있고요. 그리고 물감, 그리고 세필 6호와 둥근붓 3호를 준비해 주시고, 파레트와 붓을 쓸수 있는 물과 그리고 물기를 닦을 수 있는 휴지를 준비를 해주세요. 물감은 보라색이 있으면 보라색과 아니면 물감이 보라색이 없을 경우에는 핑크와 베이비 블루나 블루를 섞어서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블루도 따로 조금 짜주세요. 그리고 그린과 옐로우는 1대1로 섞어주세요. 붓이 잘 나갈 수 있도록 물은 한 방울씩만 섞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라벤더는 이렇게 묶음으로 그려줄 건데요. 오늘은 리본도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붓을 닦아서 물 농도 조절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블루로 쉐이드를 음영을 조금 주도록 합니다. 베이스 작업이 마르는 동안 우선은 줄기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루를 조금 찍어서 꽃 밑에는 조금 진하게 줄기를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서로 맞닿는 부분도 조금은 진한 색으로 넣어주세요. 입도 조금 그려줍니다. 그리고 리본도 그려주세요. 리본은 곡선을 그릴 때 조금 꾹 눌러서
표현을 해주세요. 그리고 보라색을 부분적으로 보라색이 보일 수 있도록 꼬이는 부분이나 시작하는 부분에 보라색으로 조금 색깔의 변화를 줘서 그려주세요. 그리고 둥근 붓으로 3호로 바꿔주시고 스트로크로 표현을 해줄 건데요. 이때는 흰색을 조금 짜주세요. 제가 밑 앞부분에는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요. 색깔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흰색을 보라색과 조금씩 섞어가면서 점점 아래쪽으로는 보라색이 많아지도록 섞어서 스트로크로 넣어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행주에 라벤더를 그려보았습니다. 예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